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4% 득표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출구 조사입니다. 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 두 후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3사 공동조사한 출구조사 예측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예측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10곳, 민주당 4곳에서 시도지사 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차 범인의 경합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는 곳은 총 3곳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의 격화되는 당권 경쟁 속에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박 논쟁으로까지 번진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들의 구태 정치 행태까지 더해지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정치 유랑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개혁일달들을 자처하는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의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을 향해 연일 집회를 열어 민주당에게 따끔한 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를 민주당 내 기득권 정치인들은 분열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팬덤 정치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유권자와 지지자를 나무라기에 이르렀다. 특히 홍영표, 전해철 등의 국회의원은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가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자질,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에 있다며 자신들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이재명 고문도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내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 열린공감TV는 그간의 내용 속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져보고 민주진보 진영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특별기획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열린공감TV가 분석한 두 번의 선거 패배의 원인은 인물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의지라도 있었다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농민들의 큰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득표율 1위를 하며 당선했다. 인구가 가장 집중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불경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과 충청 지역, 농촌 지역에서도 득표율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아 17개 광역자치시도지사 중 14명을 당선시키게 된다. 올해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6.1 지방선거에서의 양상은 달라졌는데 대선에서는 강원과 대전 충청권, 그리고 부산과 울산 등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섰고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광역시도지사 기준 민주당 5곳, 국민의힘은 12곳으로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나게 된다. 서울에서의 민심 이반이 부동산 문제에 기인한다면 농촌에서의 민심 이반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표차가 크게 나는 선거였다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에서의 득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 최소표차 패배였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민심 이반은 민주당의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에서의 민심 이반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발생하였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보여주었다. 2018년 12월 27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농업인 초청 간담회를 청와대 연빈관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농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지만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농민단체 대표도 대통령도 아닌 쌀 농사를 짓는다는 소년 농부에게 집중되었다. 영빈관에 입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단체 대표들과 형식적인 악수만 하다가 앞자리에 배치된 소년 농부와는 비교적 장시간 아이컨택을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대통령은 서너 명의 농민단체 대표의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들었고 아까운 시간을 소년 농부의 노래자랑에 할애하였고 소년 농부가 지었다는 쌀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농업계 대표성도 없는 소년 농부를 지켜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인색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아이러니하게도 2개월여에 거쳐 농정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천막 농성, 단식 농성 이후에 성사된 자리였다. 농민들이 투쟁으로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뻔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했는데 100여 명의 농민이 참석해 8명의 농민이 발언권을 얻었을 뿐이다. 황당한 건 이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따뜻한 밥 한 끼 농민들에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러 계층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유독 농민들과는 겸상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농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무려 1년 반 동안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농특위는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가서야 겨우 구성될 수 있었다. 농민들의 천막 농성을 지나 2018년 12월 27일 농업인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2018년 12월 24일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듬해인 2019년 4월 25일 겨우 출범할 수 있었다. 농특위가 농정개혁을 주체가 되어 농정적폐를 과감히 청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과제가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임기 전반기를 흘러보낸 이후 설치가 되면서 농정개혁은 검토만 하다가 끝을 맺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서의 슬기는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용록 현 전남도지사가 지명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농정개혁과제를 이끌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개혁적인 학자 출신이 맡거나 힘있는 정치인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농정수장에 앉으면서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김용록 장관은 2017년 7월 3일 임기를 시작하여 9개월 만인 2018년 3월 15일 장관직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전남지사로 출마하여 당선되게 된다. 당시 김용록 장관이 급하게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경위는 현역 국회의원인 이계호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한 명의 국회의원도 아쉬웠던 민주당으로서는 이계호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김용록 장관을 급하게 등판시킨 것이다. 그리고 무려 5개월간 농식품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이계호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이계호 장관도 국회의원 출마를 명분으로 취임 12개월 만에 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이러한 인사 실패 속에 청와대도 농특위도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정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이후 최악의 농식품부 장관으로 손꼽히는 김현수가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농정이 후퇴하는 경험을 농민들은 체감하게 된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만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이탈한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신정훈 농업비서관, 이재수 농업비서관, 선임행정관은 전남도지사와 춘천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표를 냈다. 신정훈 비서관의 뒤를 이어 2018년 3월 8일 임명된 최재관 비서관도 국회의원 출마 준비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후에는 컨설팅 업체 대표가 농업 비서관으로 임명되고 해당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이해 못할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특정 항맥이 청와대와 농특위 주요 요직을 번갈아 맞는 등 더 이상 농정개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대통령 직속 농특위 위원장은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재관 비서관 다음으로 농업 비서관으로 임명된 박영범 당시 비서관은 지역농업 네트워크 대표였다. 지역농업 네트워크는
앞서 이야기한 특정 한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컨설팅 회사로 이번 정부 각종 농업연구사업을 독식하는 행적까지 보이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푸드플랜을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푸드플랜은 국가단위 푸드플랜, 광역시도단위 푸드플랜, 기초시군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푸드플랜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관련 공약 마련에 참여했던 지역농업 네트워크가 관련 연구사업을 대거 수주하기 시작하였고 내용이 유사한 보고서가 남발되기에 이른다. 힘 있는 정치인도 철학 있는 학자도 아닌 관리와 장기술에 능한 김현수가 농업수장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농업계와 극한의 갈등을 빚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쌀 직불제,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대농에게 유리한 직불제를 중소농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기본 직불제를 신설하고 면적 직불제의 경우 상한을 두어 대농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를 하게 된다. 문제는 쌀 가격 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쌀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쌀 수급 관리에 손을 놓도록 만든 것이다. 김현수 장관은 쌀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농업계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했지만 소액의 직불금보다 쌀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게 농업인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생산량이 적정 수요 이상일 경우 신속히 시장 격리를 단행해 쌀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2021년 11월 쌀 생산량 통계는 격리 요건에 맞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장 격리를 위한 쌀 수매에 나서지 않았으며 농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자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수차례 당정해 시장 격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끝까지 버티다가 12월 28일에서야 당정협의에서 27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결정하고 1월에 우선 20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격리를 위해 매입하는 쌀을 최저가 입찰로 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번 농업계와 갈등을 빚게 된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쌀 시장 격리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한 번, 최저가 입찰로 두 번 농민들에게 민심을 잇는 일을 한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쌀 가격은 하염없이 추락하여 4월 27일 12만 6천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하지만 상황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또다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쳐 농촌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크게 심판을 받게 된다. 반복된 문재인 정부의 농종 실책에 대해 꾸짖어야 하는 국회 농의 수위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당시 장관으로 입각한 국회의원들을 농해 수위에 대거 포진시키며 농종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을 내각에 많이 입각시켰는데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부겸은 같은 시기 농해 수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의원도 농해수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실제 상임위에서 농정 업무를 담당한 여당 의원은 4, 5명에 불과하였다. 법률 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의 보조를 맞춰야 하는 국회조차 진영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현수 장관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였고 농정개혁은 고사하고 농업인들의 소소한 민원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농민들은 민주당을 심판했다. 농업인구는 무려 230만여 명이다. 2017년, 2018년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었던 농촌 지역은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심판하였다. 농업과 관련하여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유능은 고사하고 평범하지도 못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했으니 농촌 지역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호의적 감정을 가질 리 만무했다. 농촌 지역은 원래 보수적이라고 우호적인 도시지역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강원도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보궐선거 포함 총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보수적인 지역이라 말하는 강원도에서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12년간 도정을 이끈 것이다. 충청북도도 2010년 이시송 지사가 당선된 이후 12년간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정을 이끌었다. 충청남도도 2010년 안희정 지사가 당선된 이후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도정을 이끌어왔다. 농촌 지역이 보수적이어서 민주진보 진영에 불리하다는 판단은 역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종합해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이 농민들을 실망시켰고 표를 몰아주었던 농민들은 이번에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은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농촌 민심을 잡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당권 경쟁보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을 되돌리는 일에 온 심려를 기울여야 한다. 민심이 떠난 당은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농촌 표심은 모든 선거의 출발이다.